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야, 와,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이 하면서 이 가사에 빠진 거야. 네. 어? 그거 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힐링캠 하면서 이제 우리 출연자들 나오면 이제 가끔씩 저희들 힐링 받아요. 네. 이야, 오늘 진짜 감동 많이 받네. 아, 진짜요? 네? 다행이네. 아, 네, 기분 좋아요. 또 백지영 씨 하면 OST의 여왕이잖아요. 그렇죠. OST 곡도 한 곡 들려주세요. 그래요, 네. OST. 그리고 네. 그 아이리스라는 드라마에 잊지 말아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는 잊지 말아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이 반주가 없는데도 네. 참 근데 감동이 차 오는데 진짜 부탁이 있는데요. 네. 좀 안 따라하시죠? 따라하셨어. 그렇게 따라하세요. 감정 잡고 있는데. 나 아는데 어떡해. 내가 따라 부르고 싶어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부르는 거야. 참나 이거 정말. 한 곡도 없어요? 자, 이 차순 다리 남 때리자고. 이 차순 다리가 뭐야? 뭐? 이 차순 다리가 뭐야? 수면다루의 OST라고. 어머 죄송해요! 그런 걸 저한테 물으라고 주셨어야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물으라니까 그렇죠. 수면다루의 이 차순 다리 차타요 노래. 이 차순 다리 위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애절하게 부르면은 진짜 백지영 씨 노래인데. 어, 불러주세요. 그 부분만 해보세요. 2차선 다리 위에서 2차선 다리 위에서 이렇게요? 아, 보세요. 차태현 진짜 노래 못하네. 근데 그 네. OST 하기만 하면 막 대박이 치고 그래가지고 한가에는 뭐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러는데 시시 라이프 벌었습니까? 아마 그 노래로 번 돈은 꽤 될 거예요. 근데 그 여자하고 아이리스하고 아이리스 제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는 제일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다음에 한번 부탁합시다. 백지영 씨한테요? 네네. 왜 그걸 저한테 부탁하시지? 왜? 자꾸 이런 일이 있으면 자꾸 일이에요. 저를 못해. 그죠? 아니, 그죠? 얘기하려고 들어보니까 친하더만, 둘이. 그럼 저도 오빠한테 대답해야 돼요? 아, 예, 할게요. 아, 네, 저한테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근데 또 보통 사람들은 이제 힐링이 필요할 때 노래를 네. 듣잖아요. 네네. 그 백지영 씨만의 어떤 그 극복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는데 네. 아, 막 드라마틱하고 멋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막 전쟁처럼 막 치열하고 막 열정적으로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떤 일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거에 있어서 저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 아, 기다리는. 정말 잘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극복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믿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피할 수 있는 실험만 주신다는 얘기를 저는 꼭 믿어요. 네? 피할 수 있는 실험만 주신다고. 아, 그러니까 아. 내가 감당해내지 못해서 내가 죽을 만한 고통은 주시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네네. 믿기 때문에 네네.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하에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네네. 없던 걸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의 당면에 있고 네.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죠.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시간은 정말 제 자신을 너무 갉아먹고 제 가족들의 그 정서까지 다 갉아먹고